앞으로. 문재인 대통령은 보란 듯이 그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였습니다.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지키는 자리에 그를 임명하고 말았습니다. 저는 이것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생각합니다. 절박한 마음에서 비록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삭발을 하기로 했습니다.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. 이렇게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저는 이것 하나는 우리가 꼭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대한민국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 역사 속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또 진정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오신 수많은 이름 없는 우리 국민들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짓밟고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, 뭐라, 아, 뭐라.